저건 이제 역학을 하다 보니까 언급을 지금 한 거지. 우리 마음대로 고치면 큰일 납니다. 그 빨갱이 사상으로 몰려가지고 깠다면 큰일 나요. 문책당해요. 이제 이 다음에 남북통일이 되면은 문교부에서 정식으로 말이에요. 국기를 다시 한번 개선하자 할 때 이제 이게 이제 거론이 되면은 새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6, 7, 8, 9는 바로 사상의 수다 말이죠. 사상수가 지금 나온 거죠. 제3이 합류가야. 사상이란 말은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 사상수가 바로 6, 7, 8, 9요. 6, 7, 8, 9는 그러니까 대삼이 합류하여 생 7, 8, 9가 결국에 소양, 소음, 태양, 태음, 노양, 노음 해서 사상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운, 삼사하야 삼과 사를 운용하여 운전해가지고 삼은 삼극이고 사는 사상이죠. 삼극 사상 운 삼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삼은 삼극이라는 말이고 이 사란 말은 사상이라는 말이고 삼과 사 그러니까 삼극과 사상을 운전해서 그걸 운용해가지고 성환 오칠이로다. 오칠을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렇게 이루었단 말이죠. 오칠은 바로 오행이고 또 칠은 바로 칠정이고 숫자로 봐도 마찬가지요. 숫자로 봐도 3과 4를 운용해서 3에 가서 3과 4를 합치면 바로 7이라는 숫자가 되기도 하지요. 또한 4에다가 1을 가하면 5가 되기도 하고 또 3에다가 4를 가하면 또 7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숫자적으로도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맞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1에서 1부터서 10가지 숫자가 다 나와버렸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 수학 공식으로 수리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상수 입장에서 많이 설명하는 것이 이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은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여기서 일태 또는 이이 삼극 사상 그런 걸 다 말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우주 진리가 다 들었잖아요. 일태하고 이하고 또 삼극하고 숫자적으로 나아집니다. 자꾸 많아집니다. 삼극 또 사상 오행 육각 칠정, 칠정은 칠요. 일, 월, 하, 수, 목, 금, 토. 또 팔괘 다 나오네. 구궁 이것이 다 들었어요. 결국에 이것을 가지고 풀어도 되고 이걸 가지고 풀어도 되고 이까지 이건 서로 연관성이 다 있어요. 연관성이 다 있어가지고 무엇으로 해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은 빠졌죠. 열은 것이 저 이거 육갑의 이 십간 같은 거, 또 이 숫자의
칩진법, 칩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칩이겠죠. 여기서만 이것만 해도 돼요. 칩까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구궁으로 보는 것이 김문둥갑 같은 거요. 실정 그 7로 보는 것이 1변 7. 1변 7 그걸로 보는 것이 이것도 사주도 보고 별거 다 봅니다. 태길도 하고 친수도 보고 대정수 사주 보는 게 있죠. 이것은 실정으로 된 거고 점하고 하는 것은 육효점 같은 것은 복서, 복서는 팔괘로 본 겁니다. 전부 다 이건 팔괘에서 나온 거예요. 팔괘로서 육효점 복서를 보게 되고 또 사상 이야기나 이것은 완전히 사상으로만 본 거죠. 이제마 사상 의학 요즘에 혈액형을 O형, B형, 뭐 AB형, 뭐 A형 그것도 내나 사상태이거든요. 그건 사상으로 보는 거고 O형으로 보는 게 많죠. O형으로 보는 것은 뭐 사주 같은 거 다 O형으로 봅니다. 주로. 오행 육갑으로 다 봐요. 그런데 일태 이 삼극은 어디나 다 통합니다. 이것은 천문, 지리, 의학, 복서, 무슨 풍수, 지리 모든 것에 이게 다 통해요. 사실상은. 육갑까지, 팔교까지. 그래서 동양 무슨 그 점을 치거나 운명을 보거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저런 것 가지고 이렇게 응용을 하지요. 육갑이란 것은 원래가 육식갑자인데 육식갑자의 갑자, 갑술, 갑신, 갑오, 갑진, 갑인 그게 이제 여섯 번 든다 해서 육갑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나옵니다. 갑을 병정 무기 정신 이렇게 다 둘썩둘썩이죠. 상생으로 되었죠. 갑을은 목 금년이 을해년이죠. 을해년이니까 을목이 지금 나무라요. 그런데 앞에 것은 양이고 뒤에 것은 음입니다. 순서로 따져서
그러니까 같은 나무라도 갑목은 양목이라요. 예를 들면 여기 앞에 것은 양이고 뒤에 것은 음이요. 이것도 역시 그렇고 앞에 것은 양이고 뒤에 것은 언제든 양이 먼저구만요. 하늘이 먼저인 것처럼 이것도 양음. 1, 3, 5, 7, 9는 양이고 2, 4, 6, 8, 10은 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무도 양목이 있고 음목이 있고 불도 양화가 있고 음화가 있어요. 병화는 양화고 정화는 음화라요. 나무도 큰 나무 같은 것은 갑목이라요. 풀 같은 거 저는 정원수 조그마한 부들부들한 버들나무 같은 걸 을이라요. 수양버들. 천안 산거리에 수양버들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고 을목 약하지요. 음목이라 저 큰 느티나무 같은 것은 양목이고 풀은 음이고 나무는 또 양이고 불도 그래요. 불도 태양 불은 양화하지만 하루에 불 같은 거 그런 것은 음화거든. 그래서 불도 강한 불은 양이고 약한 불은 음이고 여기서 토도 그렇고 토도 조그마한 이런 논밭에 그 토는 기가 되고 큰 산 같은 거 고원지대 같은 토는 무토요. 그래서 성질이 좀 달라요. 음양은 양성인가 음성인가 그게 다릅니다. 경도 그렇고 경도 이 같은 쇠라도 경금은 양금이라서 큰 아주 단단한 칼 같은 것보다 양금이라요. 부들부들한 이런 시계도 쇠붙이도 되었지만 이건 음금이라요. 폐물 같은 건 거기에다 음금이요. 보석이. 그리고 저런 큰 도자 같은 거 막 땅 파내고 하는 거 그거 다 양금이라요. 양금. 그리고 저 뭐 칼 같은 거 쓰는 거 다 양금이고 물도요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인수는 양수라요. 양수는 큰 홍수가 범람하는 거 큰 바닷물 같은 건 양수고 조금 이슬이나 또는 가랑비 같은 거 그런 것은 음에 해당되고 개천물 같은 것은 음이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 가지 칩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은 칩간은 원으로 배정을 했죠. 이걸 천간이라고 그럽니다. 위의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으로 갑을병정 이런 식으로 배제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지가 있어요. 지지라고 하는 것은 땅을 상징해서 열둘로 됩니다. 이제 12지. 가지와 같다 해서 지자죠. 가지 지자. 이건 이 간자는 줄거리, 나무 그 이런 근간과 같다 해서 나무 그 둥치. 이건 나무 가지짓자. 사람의 몸통은 간이 되고 이 팔과 두 다리는 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지에서는 열둘이죠. 여기는 여기는 열이지만은 거기는 이제 자 투 인. 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앞에 것이 양이라요. 1, 2, 3, 4, 5, 6, 7, 8, 9, 10, 11, 이건 둘이고 이건 토가 되고 이건 목이 되고 이것도 목이고 이것도 토가 되고 불, 이것도 불, 이건 토, 이건 금. 다 둘썩둘씩 나오죠? 이건 토. 토는 이제 중간에 하나씩 하나씩 들었어요. 이건 물.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정합니다. 이렇게. 하늘은 둥근 것으로 천원 둥글게 이렇게 설정을 하고 땅은 모나게 해가지고 모난 것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하죠. 해자 투 인 묘 진 사 오 미 신 루 술. 여기가 정, 남, 정, 북, 남북이고, 요렇게 하면은 정동, 정서지요? 예? 여기가 정동입니다, 이거. 정동이고, 여기는 정서가 돼요. 여기는 정남이죠? 오는. 여기는 정북이고. 아시겠죠, 이제? 방윤을. 그래서 폐철에 나오죠. 땅 보는 풍수들 보는 거, 이런 식으로 다 써졌죠. 갑을병정도 그 속에 들어있고. 그러면 좌월은 달로는 12달을 상징한 거요. 언제입니까? 좌월이. 11월이고 이건 12월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정월달이래요. 여기가 2월달, 여기가 3월달, 여기가 4월달, 여기가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저는 10월달. 그러면 이제 계절적으로 언젠가 알 수 있잖아요. 지금은 여기에 왔지요, 지금. 7월달이 되었으니까. 신월. 신월이 금이죠. 그래도 사실은 6월달 못지않게 덥습니다. 그 여독이 있어가지고. 4월, 5월, 6월달 여름인데, 여름은 그 여광이 이렇게 굉장히 덥습니다. 여름이고. 이건 봄이고, 여기가 이제 가을이고. 가을이고 여기하고 여기 해하고 자하고 투하고는 겨울이죠. 육값 순서로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해는 10월달하고 여기는 동짓달 첫달이 겨울 아니요? 이것도 겨울이다. 겨울. 겨울에 해당돼요. 이렇게 해서 1년 12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대삼이 합육을 하면은 결국에 12달도 거기서 나옵니다. 전반기 6개월, 후반기 6개월,
그래가지고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게 다 춘하추동 사계절을 말한 거요. 춘하추동으로 본다면 어찌 됩니까? 봄하고 여름하고 가을하고 겨울하고 요게 사시지죠. 사시, 사계절 사시인데 이게 다 주역 원리에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거 다 적었습니까? 닦아볼까요? 그래도 빠르시네. 어떻게 다 적었어? 다 적으려면 힘들긴데. 예? 틀리게 적으면 안 됩니다. 틀리게 적으면 태극기 이렇게 삐딱하게 만들듯이 삐딱하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64쾌가 있는데 쾌가 64쾌 중에 가장 12가지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12소식쾌. 이것이 벽교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임금 벽자요. 교가 12교가 있는데 12교가 가장 그 12소식교. 우리가 공부해서 한 소식을 해야 되지요. 한 소식은 고사하고 반 소식도 못하니 적어도 12곡에 다 넘어야 돼요. 12소식을 다 거쳐야 돼요. 소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소란 것은 쇠퇴하는 것을 소라고 합니다. 쇠퇴한 거. 불어나는 것은 식이라요. 여기는 성이 되고 또 여기는 쇠가 되죠. 쇠. 흥망성쇠요. 여기는 흥이고 여기는 망해지는 거고 소란 말은 녹아지는 거죠. 식자란 여기서는 출식자가 아니라 불어날 식자. 돈을 은행에다가 예금하면 돈이 불어나지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식이라고 하죠. 이자가 불어난 거. 그 식자요. 재산을 많이 불추면 살림살이가 불어난다 해서 식산이라고 합니다. 식재라고도 하고 재산이 불어난다 이거요. 이런 때는 출식자가 아니에요.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식재한다고 해요. 요식자도 같죠? 에? 요식자도 재산이 불어날 때 이 식자도 쓰지요. 그래서 성쇠를 그냥 진감이죠.